명윤준 씨 짝사랑 경험 없어요? 제가 천호동 출신이잖아요. 친구들이 조금 놀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쁘장한 애가 있었어요. 그때는 버디버디 시절이었어. 어. 그 친구랑 나랑 조금 썸이 있었어. 근데 얘가 또 일진들이랑 좀 친했던 거야. 버디버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나 하다 보니까 이 여자의 말투가 좀 이상한 거야. 어. 보니까 일진 남자애가 얘 거 아이디를 해킹해서 들어와서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열받잖아. 그리고 중학생 때는 뭡니까? 가오. 가오. 내가 얘한테 야 수현이꺼 가지고 너 장난하지 말아라 이랬어. 야, 너 지금 어디야? 이러는 거야. 쭉 가오로 밀고 갑니다. 나 지금 어딘데? 이랬어. 또 야 롯데리아로 와 이랬어. 그래서 와 가오 해가지고 그 수현이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 그리고 얘를 제압하면 난 수현이랑 이제 만날 수 있어. 천호동 롯데리아로 갑니다. 갔더니만 12명이 무리로? 무리로. 일진이잖아요. 다 같이 이제 단체 생활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대리버거 먹으면서. 그런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그냥 공손히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야. 오. 롯데리아 옥상. 오. 처음으로 12대1로 다구리를 맞아봤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싫어요. 맞았어? 네. 그때 로우킥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 그래서 내 친구들도 사실 이렇게 단체 생활의 느낌이 있는 애들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지. 나 지금 얘네들한테 이렇게 맞았다. 그랬더니 야 우리 어디 PC방에 있니까 글로 오래. 맞은 사람으로 오래? 자기는 좀 쩔뚝 봐주는 게 아니고 쩔뚝 PC방으로 오래. 쩔뚝 해가지고 가니까 서든어택 하고 있더라고. 꼭 앉으래. 빨리 접속하래. 그럼 끝입니다. 전혀 뭐 복수 이런 거 없었어. 안 싸워주고. 그때 명민준은 그럼 12대1로 싸워볼 시도는 했어? 아니요. 못했어요. 왜? 더 맞을까봐? 네. 짝사랑은 그런 기억입니다. 저한테. 아픈 기억, 진짜 리얼로 아픈 기억이네. 많이 아픈 기억이었어요. 마음 아파, 몸 아파. 연인과 사랑의 결, 연구소.